자, 이번 시간에는 뭐 장도 조용하고 하니까 항생 오전장 자 실전으로 이제 대응하는 방법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가디언 시스템 일단 추세 보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디언으로만 봤을 때는 뭐 추세 보는 방법 뭐 별거 없어요. 진짜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 수많은 선들을 일단 가디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선들을 다 보실 필요가 없고, 이 수많은 선들 중에 맨 위에 선이랑 맨 아래 선만 보시면 돼요. 추세를 보려면은. 그리고 일단 여기 맨 위에 선을 가디언 상단선이라고 부르고, 맨 아래 선을 이제 가디언 하단선이라고 부르고, 이 가디언 상단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매수 추세, 그리고 이 가디언 하단선보다 아래 있으면은 매도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장 시작은 뭘까요? 장 시작 추세가 이 가디언 하단선보다 아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매도 추세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냐면은 일단 뭐 5분봉, 10분봉 장기 시스템이랑도 같이 좀 봤었어요. 자, 일단 장기 시스템 5분봉 상에서도 지금 매도 추세로 시작을 했고, 자, 근데 보시면은 이 선들이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지금 여기가 가디언 하단선이에요. 여기가 27,000, 아니 26,700이 26,700이 지금 10분봉상 가디언 하단선이라 좀 보시면 되고, 자, 잘 보시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 선 끊은 거 보이시죠? 빨간색 선 26,800 그리고 26,700 장기 시스템 상에서는 전일에 이어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어서 매수 추세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 추세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이때부터 저는 봤었어요. 앞전에 한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더본 거죠. 여기서 한번 꼬꾸라졌었기 때문에 손절은 여기 27,000 매물대 기준 30틱 잡고 목표값을 40틱 받았어요. 40틱. 저는 여기서 한방 먹을 수 있었고 재매도는 안 봤어요. 여기서 왜안 봤냐면은 저랑 평상시에 같이 대응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전 무조건 그 매물대에서 세번온 자리는 절대 안 봐요. 저는 보시면은 앞전에 한번 저항 받고 여기서 두번 저항 받았죠. 두 번. 이번에 여기 오면은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그쵸? 세 번째 오면은 웬만해선 대응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매도 추세일 때는 그 매물대에 한번딱 왔을 때, 자, 세 번째 오는 자리다. 그럼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매수 추세일 때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를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를. 손절라인 터치를 했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돌파했을 때 당시, 손절라인 터치했을 때 당시, 여기 27,100은 1분봉상 가디언 3분의 1 지점이었어요. 3분의 1 지점. 향후에는 이제 가디언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여기가 27,100이 나중에 이제 가디언 상단선이 됐지만, 이때 당시는 이제 가디언 3분의 1 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보면은 윗꼬리만 달고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종가를 살짝 또 무너뜨렸었어요. 이때 당시. 그러면은 이때 이제 다시 27,000 매도 자리를 기다리는 거죠. 27,000 매도 자리. 보시면은 가디언 하단선과 전일 종가 두 개의 매물대를 무너뜨렸잖아요. 다시 윗꼬리만 달고. 그래서 다시 27,000에서는 재매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자리를 기다렸지만 안 왔잖아요. 안 오고 그냥 내려 꽂아버렸어요. 항생이 보면은. 자, 그리고 2만 지금 6,800 여기가 지금 10분봉상 가디언 3분의 1 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솔직히 1분봉으로 봤을 땐 변곡 자리죠. 근데 10분봉으로 봤을 땐 변곡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1봉으로 봤을 때도 항생이 이렇게 윗꼬리만 달고 11선 돌파한 척 하다가 그냥 그대로 꽂아버리더라고요. 내려 꽂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로 어떻게 봤냐면은 아래로 또 5일선까지 열려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오늘 장 시작이 어때요? 1봉으로 봤을 때. 11선과 5일선 안에 갇혀있는 가두리죠. 가두리. 그냥 가두리 장선 열으시면 돼요. 맨위 2평선, 그리고 아래로는 맨 아래 2평선까지 단기적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위에 2평선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2평선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맨 아래 2평선, 5일선은 여기가 무너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 26,500포인트까지 열려있고 여기마저 무너지면은 직전 저점까지 또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로 야, 가도리 장세는 위아래 양 방향 다 열려있고 횡보장 그리고 흔들기 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야, 전 어떻게 봤냐면은 아래로 또 5일선까지 열려있고 11선에서 매수 추세지만 매수는 좀 저는 짧게 봤어요. 짧게 26,800에서 자 매수로 보고 손절은 좀 짧게 20틱 잡고 목표값도 좀 짧게 20틱 잡았어요 저는. 그래서 아래 5일선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짧게 매수는 좀 짧게 딱 1회만 딱 대응을 했었었고, 그러니까 23틱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20틱 그냥 충분히 한 번은 가져올 수 있죠. 한 번은 이제 재매수는 여기서 안 보는 거예요. 재매수는 왜냐면 5일선까지 열려있었기 때문에.